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초보 격리들 귀 쫑긋 세우시고요. 초보 격리 아니신 분들도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판도라 격리실무 반드시 해야 하는 부가 마감전 확인.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뭐 다른 곳에서도 강의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그 격리 교육 A부터 Z까지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에듀파에서 실무 교육을 찍고 있고요. 격리 초보나 구직자들 용으로 해서 그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찍고 있습니다. 격리 실무 입문부터 직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강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뼈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 에듀파, 여기 에어클래스 에듀파에서, 에듀파라고 치셔도 돼요. 에듀파에서 이렇게 아파트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교육한 내용들이 있어요. 직무 강의들하고 부가도 있고 결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번에 그 실무 강의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부가를 하다 보면은 부가를 하고 나서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놀랬던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회사를 이런 그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판도라님이죠. 판도라님 강의를 듣고 제가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 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집합 건물 쪽에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비용은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모두 일치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너무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배울 때 자체를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아,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이다라는 그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늘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도 일치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리 외 수익이 더 많으면 좋죠. 근데 관리 외 수익보다 관리 외 비용이 많으면 관리 손실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 외 수익이 더 많아야 되고요. 관리 외. 관리 수익 이 아닌 것들을 관리 외수기라 그러고요. 관리 비용이 아닌 것들을 관리 외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수입을 일치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이 일치를 하죠?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594490239, 594490239. 그러면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빼면은 관리 손익이라던가, 이름은 좀 다른, 많이 달라요. 관리 외 총이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즉 뭐냐면은,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뺀 것이 관리 손익이나 관리 외그 손익이라고 해서,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손익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 그러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건 뭘까요? 수익 전체에서 비용을 뺀 거.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네. 이해되시죠? 자, 여기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뺀 거는 관리 손익이나 이름은 좀 달라요. 어쨌든 관리 손익이고요. 수익이랑 비용 자체에서 수익을 비용에서 뺀 거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차이만 나야 돼요? 관리의 수입에서 관리 외 비용 뺀 것만 나야 되죠. 왜? 관리비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자, 포괄 손익 계산서나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는지 보시고, 이게 당연히 일치한다면 관리 손익이 나지 않겠죠? 관리 손익은 0원, 땡원으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요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상 요거는 부가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손익 계산서죠? 제가 그 교육하는 데서는 위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께 이렇게 좀그 단순하게 요거 포인트만 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부가총괄표 상에 부가총괄표 상은 보니까 5886418183이고 관리 수입은 5944902323이에요. 선생님, 요 판도라쌤, 요거 두개 일치해야 된다면서 일치하지 않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순수하게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관리비 수입만 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부과액과 우리 프로그램상이나 이 부과 내역 명세서 상의 그 부과액과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 일치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 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그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비는 아니지만 관리비 안에 포함하여서 하는 것들이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나 가수금이나 관리비 차감금이나 그리고 또뭐 있죠, 여러분? 주차비라던가 커뮤니티 비용이라던가 이런 관리 외 비용들, 관리 외 수입들이 있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 비용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거랑 어떤 거는 일치하게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또한 가지 격리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관리비 부과 명세서, 부과 내역서를 만들 때는 위쪽에는 관리 비용에 관련된 걸 모아서 소개를 하나 내고, 그 아래에 관리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소개를 내서 두 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부가 내역서 총괄표 상의 순서와 프로그램 상에 있는 순서를 맞추면 훨씬 더 편하겠죠. 부가 내역서 상에는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수로 되어 있고, 이 엑셀 상에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두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관리 비용만 먼저 묶어놓고 밑에는 별도로 관리 비용 외의 것들을 묶어놔야 되는데 얘네들을 중간중간에 껴넣는 거예요. 일반 관리비 여기 넣고 여기 주차비 넣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만 가수금 넣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관리 비용, 이 관리 손익 계산서와 일치해야 되는 관리 비용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과를 하실 때, 부가 총괄표를 만드실 때는 위에는 관리 비용으로, 아래는 관리 외 비용을 따로 모아서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실제적인 그 손익계산서에, 자꾸 제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러네요. 포괄손익계산서도 맞죠. 어쨌든 손익계산서에 관리비 수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4440232, 여기 54440232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관리 수입만 모아놨을 때. 요 밑에 보면은 여기 58864183이, 여기 58864183 있죠?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관리 외 수입까지, 그 관리 외 수입이나 그 순자산이나 이런 것들, 가수금이나 다 넣어서 포함했을 때 이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부과를 다 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부과를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에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프로그램 상의 부과와 부과 내역, 우리 부과 명세서 상의 총괄표 내역과 손익계산서상의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이 관리 그 부가 내역서와 부가 명세서와 프로그램 상의 총계와 관리 수익의 그 손익계산서의 관리 수익이 맞지 않는 이유는 순수하게 관리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일자리 안정 차감 지원금, 가수금, 관리비 차감, 그다음에 관리 외 수입, 뭐 주차비라던가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프로그램 상 총괄표, 손익계산서, 엑셀 부가내역서, 손익계산서 월별 관리회 비용과 부가 총괄표 당월 발생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에듀파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새롭게 나온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은 11월 달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